술 안 줄 것까지 생각해야지. 내가 집에서 굴 좀 챙겨왔어. 굴? 그러니까 굴 모듬 굴 요리지. 뭐 굴자, 굴라면, 굴구이. 굴 굴구이가 있어? 까진 거야. 아 까진 굴로 해서 그냥 꼬챙이 꼬자가 삼고 그래. 여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. 생굴도 있고 한 네 가지 될걸? 얘가 일단은 굴을 씻어와야 돼. 자, 야 꼬자 좋다니까 나는 너 좋아. 그래? 나는 이런 거 처음 해봐 있잖아.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? 석화구이는 있는데 이게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굴구이 하는 거는 처음이지. 좀 큰 걸로, 씨야 큰 걸로. 굴이 좋대. 누구한테? 남자한테. 남자한테 굴이 좋대? 정자한테. 이제 모든 음식이 이제 다 정자랑 관련되는 거구나. 우리의 가장 큰 화두, 가장 큰 관심사. 건강한 정자 유지. 근데 술을 먹네? 너가 해놓고도 맛있냐? 근데 맛있다. 야, 비도 오고 이런 날에는 딱 파전 이런 거 딱 해먹어야 되는데 야, 굴절 진짜 잘 어울린다. 아, 맛있어. 어,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그리고 이제 생굴. 생굴들 좀 먹자. 드세요. 뭐지 뭐야? 그 요즘 생굴 캠핑굴에 촬영했는데 이 캠핑하는 사람들이 공개는 없었는데 올해는 공개 엄청 많아요. 그 알아? 신선한 굴은 이 먹었을 때 있잖아. 먹었을 때 그 굴향이 참 나야 돼. 아, 근데 안 신선한 거는 안 나. 구워진다. 나중에 저걸로 꼬치구이 한번 해봐야겠다. 아, 너무 맛있어. 어떡해. 저는 다음 캠핑 때도 먹고 싶다.
이 영상을 와이프가 싫어합니다. 명구 턱턱 마시겠습니다. 오! 아, 겨울철에 먹을 수 있는 별미,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별미 이런 거. 아, 먹다 보니까 덥네. 됐다. 수고했다. 됐다. 잘 먹게 했습니다. 이건 뭐야? 이거는? 너 셀카. 너 먹는 장면이 하나 없어가지고. 맞을 때 먹었는데. 나 어쩔 수 없어, 그거는. 왜 네가 먹는 거에 왜 이렇게 없냐? 아니, 그 댓글이 무슨 맛을 빼먹는다고 왜 빼먹으라고 그래? 아씨, 김영준 그 새끼인가 보지. 아, 그 새끼, 삐새끼 아니고. 그래서 영원한 안티팬. 아니, 팬이야, 팬. 만나면 이걸 또 얼마나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? 안 만나려고 하나 보지. 안 만나려고 하나? 나 안 볼 때는 겁나 깜짝거리고 이제 만날 때는 아이고. 아, 이게 끝인가? 응? 아, 불량이 배웠다. 맛있다. 일반 라면 보다 컵라면은 굽는 게 맛있고, 국 들어가니까 국물이 시원해. 몇 발에서 분량이 확 나네. 아! 아, 좋아다! 어! 아, 한겨울인데 땀이 나네. 아, 명구 뚝뚝. 잘 먹었다. 자, 이제 정리하자. 잘 먹었습니다. 가자.